살아라 꼭, 살아라 꼭. 우리가 아이들을 살릴 때 말하는 주문 같은 거야. 소아청소년과는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하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병원은 1938년부터 시작된 전통을 가지고 서울에 소재한 상급 종합병원이자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로 궁금한 건 따로 있지? 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1년차가 된 너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래? 홀로 응급실 근무? NICU 근무? No! 우리는 1년차 전공의들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전공의 선배들과 교수진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나누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습득해 빠르게 업무를 배울 수 있어. 권역 내 최상의 의료기관인 만큼 전문의 자격 요건의 필수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특수질환까지 풍부한 임상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다양한 진료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훌륭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셔. 그럼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입원 전담 전문의, 응급실 1차 진료를 전담하는 응급 전담 전문의, 신생아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NICU 전담 전문의, 혈액검사 및 라인 확보를 전문으로 하는 정맥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서 진료의 수준이 높고 우리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럼 연차에 따른 전공의들의 역할을 알아볼까? 1년차에는 병동 주치의로서 영유아와 청소년 환자를 돌보고 교수님들과 회진을 함께하게 돼. 2년차는 주로 NICU, 소아신경, 혈액종양 등 특수분과 주치의를 맡아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돼. 병동과 NICU에서 환자를 보면서 필요한 다양한 술기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쌓을 수도 있어. 처음 하는 술기는 어렵겠지만 선배 전공이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5년차에는 지도 전공의 및 일반 외래를 보면서 영유아 검진 및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자를 맡게 되지. 이때가 되면 능숙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되어 있을 거야. 우리 병원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내 구로, 안암, 안산에서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 환경 덕분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 또한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10개의 세부 분과가 있어 전임의 수련으로 학문을 지속할 수 있어. 폭넓은 수련 기회가 보장되어 외부 병원 수련은 필요하지 않아. 근무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병동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NICU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공의 법에 따른 주 80시간 이내 수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24시간 오프가 확실하고 연간 14일 이상의 연차를 보장하고 있어서 개인의 여가 시간과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 외로 1년차만 사용할 수 있는 당직실, 오전 11시면 찾아오는 다양한 간식들, 전문서적이 비치된 의학 도서실, 대학원 진학 시 지원되는 학비 지원금, 월별 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폴바셋,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에코 라운지까지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어. 또한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국 선배님들이 계셔서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전공의의 성장을 위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의 배려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의 경험과 수련으로 실력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기를 바랄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에는 10개의 세부 분과가 있어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진료부터 3차 병원에서만 케어할 수 있는 특수소아질환까지 다양한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선배님들께서 일궈놓으신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